스쿼트를 할때 제일 먼저 제일 인상 깊었던 소녀상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소녀상을 물어본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 대답하는 소녀상입니다. 부천 안중근 의사공원에 있는 소녀상인데요. 이건 한정무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모티브가 된그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작품을 내놓으신 최인순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프랑스 앙골렘 그 만화 축제 거기에 이제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단편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냈어요. 출품을 했는데 그 중에 최인순 작가님의 작품 중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일러스트에서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림이.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였는데요. 왜 이게 마음에 드느냐, 이게 제일 인상 깊었느냐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의도한 뭐 종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뒷모습과 다르게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뒷모습이지? 앞에 얼굴은 어떤 모습을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앞에 모습 뭐 손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주먹을 쥐고 있는지 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어떤 모습인가 하고 궁금해서 가면은 볼수 있는 것은 소녀상에 이제 조각된 얼굴이나 뭐 모습이 아니라 바로 동판 거울에 비친 내 얼굴과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소녀상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은 내 얼굴이 보이고 소녀상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내 모습이 거기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할머니들만의 문제 혹은 뭐 활동가들만의 문제라고 여긴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뒷모습만 보면서 야, 이거 남의 문제야.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문제야. 라는 식으로 갔다가 여기고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빈번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예전에 저도 이 문제는 할머니들의 문제고 내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이 문제를 진짜 마주하는 순간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문제니까 소녀상의 얼굴을 봤더니 내 얼굴이 되고 내 모습을 소녀상의 모습을 봤더니 내 모습이 비춰진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문제, 사회 문제고 물론 이거는 뭐 위안부, 일본 성노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를 할때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해야 사회 시민들이 이 문제를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을 해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문제가 왜내 문제인가 아니면 혹은 남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소녀상이어서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소녀상이라고 설명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